유민호님 생활의 볼드 스토리가 되겠네요. 네, 최근에는 볼드 스토리인데요. 네, 평생 스토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. 지금은 굉장히 네,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말씀도 매력적으로 잘하세요. 네.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10년 후에 미호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? 이런 질문이에요. 10년 뒤에 나의 모습. 제가 약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10년 전에 어떠실까요? 그랬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이미 물 건너갔네. 지금부터 10년 전에 사실 결혼하지 않았을까요?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. 1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긴 하겠죠. 네. 저희의 바람은 그대로, 이 모습 그대로 10년 뒤에 이렇게 눈맞춤 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? 네! 고맙습니다. 네, 다양한 배역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이민호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